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입주민이 11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때린 게 아니라 경비원이 자해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유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. 장하양 기자입니다.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를 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입주민 A 씨가 경찰에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. 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. 최희석 씨랑 유가족분들께 사과할 마음 없으세요? 여전히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?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비원이 자해해 코뼈가 부러졌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. 쌍방 폭행 주장을 하진 않았지만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최 씨의 유가족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. 경찰 수사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안 때렸다, 자해했다.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. 경찰은 조만간 이 입주민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